구치씨. 왜? 아저씨. 오셨어요? 어어. 어, 근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구리팬스? 그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게이머의 삶이 어떤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성탄 형이 지금 2시 집합이라고 하시는데. 네. 금방 좀 잠만 깬 세수와 양치를 좀 하고. 네. 세수와 양치를 조금 하고 금방. 네. 네. 근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얼핏 듣기로는 오늘 스크림 5타임. 보통 2시에 시작을 해서 2시부터 3시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략 브리핑. 보통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스크림을 진행하고 3타임 정도. 6시부터 7시까지는 또 밥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스크림 진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크림이 끝난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피드백 들어가면서 11시?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제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피드백 시간을 제가 따로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또 가지거든요. 형 나 그 촬영하고 있어 그냥 지금 프로게이머의 일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씨 또 그냥 나 나락 보내려고 나? 응? 너 뭐 하는 짓이냐? 두 번 다? 절대 안 알려줘.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야? 나? 김태일 여자친구 숨기는 중. 김태일 여자친구 숨기는 중. 김태일 여자친구 왜 숨김? 진짜요? 김태일, 형. 김태일 여자친구 왜 숨기냐고. 그런 적 없습니다. 너 여자친구가 서운해한다. 조심해라. 여자친구 숨긴 적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또 구라 또 구라 또 거짓 방송. 시청자들에게 거짓말만 하는. 자 일단 바로 매주 표독한 놈. 자 바로 좀 이따 올게요. 완전히 좀 이따 올게. 와와와 김파님을 쓰레기로 만든 기분이 어때? 자 그런 거죠? 아 나와도 되는데 모자이크나 아니면 아예 그 블러셔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예 안 보이게 절대로 아예 노출이 안 되게. 이거는 이제 저희 플랜트인데 그 뭐냐면은 플랜트가 뭐죠? 뭐 간단하게 지금은 사라진 뭐 스플릿맵에서 1번 사용하면은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여기로 가고 간단하게 저희끼리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용어 하나로 약간 포수 사인 같은 거네요. 그쵸, 뭐 이렇게 1 이렇게 하면은 뭐 직구 그쵸 뭐 2호 하면은 뭐 커브 볼 맵당 거의 뭐 한 진짜 10개 15개씩 되는데 이 플랜트를 그래서 못 외워가지고 좀 스크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외우기 위해서 아침에 한 30분? 뭐 한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남는 시간에 요거 계속해서 보는 편입니다. 두 명 30초 초에 두 명 35초 어? 에이 메인 하나 일단 에이 근데 내가 이렇게 존나 딱딱해진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나도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오면 나도 그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승률이 높은 건 아는데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딱딱해진단 말이야? 그럼 딱딱해졌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까지는 일단은 그럼 내가 일단 생각만 해놓고 일단 나 확실한 거 알았어. 돈가스 가시죠. 돈가스도 괜찮지. 돈가스래. 돈가스? 사람 좀 없는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프로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잖아 솔직히. 프로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이 네 프로였고 맞죠. 두 번째 꿈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플랜 B 유튜버 뭐 스트리머? 유튜버. 네. 네 실제로 네 돼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뭔가 되면은 막 항상 행복하고 항상 뭔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아직 그건 아예 아니고 행복하긴 하죠. 지금도 좋고 저의 삶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성적을 또 내야 하는 것도 있고 갈망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건 뭐 저의 원래 뭐 욕구였으니까 직업에 대한 성향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화요일 셋째 주만 월화신다는데요? 오늘 셋째 주인가요? 자, 뭐 드실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시간 없어요, 형님. 아, 괜찮아요. 7시에 스크림이라서. 오늘 스크림이 그 안 잡혔대요.
대충 스근하게 먹을 수 있는 밥집으로 가야 되려나? 오마카세나 고청담이나 고청담이요? 아 저기 사람 없어. 저쪽 김밥집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이 형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맞춤 처방을 내렸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당연히 한 번에 고쳐지고 계속해서 진짜 미친 속도로 성장을 하면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저도 1등을 하고 싶고 저도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맞추는 건 좀 특약 처방을 해줬다 성탄이 형이 그러니까 저를 뭐 얕잡아 봐서 얘가 뭐 팀에서 뭐 막내라서 뭐라서가 아니라 코치로서 좋은 영향이 가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패급짓 한 거는 유튜브에 많이 안 나간단 말이야 역대급 레전드 패급짓들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진 않지만 제가 했었던 언행들이나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과의 사회생활 하면서 나왔을 때 굉장히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들 그게 제일 좀 저를 힘들게 했었었죠 사실 지금은 현재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좀 나 여기서 내정자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 확인? 야 덴마야 네 앞에서 먹고 네 앞에서 먹고 갔다 가비 나도 간절하단 말이야. 놓치도 말아야 돼. 놓을 생각도 없어. 그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지금 만들고 있고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아. 성탄이 형. 근데 형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확실히 풀리냐? 아 IM에 관련된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면 제가 사실 하는 루트가 루틴? 예, 하는 루틴이 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게 이제 저 좀 살짝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제 집하고 좀 가까운 공원이 이제 낙성대 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살짝 걸으면서 뭐 좀 하루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씻고 자죠. 그래서 그런 루틴을 제가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영상으로 저희 IM 팀원 6명 전부 다 저랑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